자, 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갑자기 제가 그 구독자,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100만이 됐어요. 생각보다 너무 갑자기 돼갖고 원래 그전부터 어떤 이벤트를 할까 생각은 해놨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급하게 갑자기 돼서 저도 조금 당황스럽지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게 기반이 돼준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아프리카 관계자분들, CJENM 관계자분들, 그리고 유튜브 코리아 관계자분들까지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방구석에서 항상 먹고만 있었는데 또 이런 저를 유튜브 100만이라는 정말 많은 숫자에 구독자분들이 생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저도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밖에 인사를 드리는 게 최선이에요. 차에서 간단하게 드리지만 정말 제 기쁜 마음, 빨리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0만 구독을 기념해서 유튜브 채널 하나 또 팔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일기장을 옛날에 쓸 때 매일매일 쓰진 않잖아요. 뭐 중간중간 특별한 일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할 때 쓰시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조금 쓰려고 만들려고 하거든요. 여기에는 제 일상도 들어가고요, 뭐 종종 운동도 들어가기도 할 거고, 그냥 제가 평소에 하는 것들 이것저것 조금씩 담도록 하는 영상 담은 채널 한번 만들어서 조만간 오픈하도록 할게요. 유튜브 구독 100만을 맞이해서 이벤트를 하나를 더 할 건데 이거는 제 방송을 유튜브로 봐주시는 분들, 구독자분들에게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 선물은 뭔지는 비밀이고요. 이거에 대한 좀 자세한 거는 나중에 공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너무너무 정말 많이 감사드리고요. 지금 유튜브 100만이지만 네, 앞으로는 200만, 300만이 될 때까지 지금이 70억만 인구거든요. 7천명 중에 한 명이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고 계십니다. 아, 좀 초라해진다. 7천명 중에 한 명이라니까. 그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할게요. 파이팅. 고맙습니다. 얘가 조진영이에요. 열심히 해줘. 얘 없으면 저 일 못해요.